반갑습니다.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철원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건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은 최고치를 계속 연속으로 경신하면서 7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미국은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이전 고점을 벌써 뛰어넘어서요. 한 3% 정도 이렇게 높게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올해 여름이 고점이었던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한 3% 4% 미만의 현재 주가는 위치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 지수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또는 계속 이 밑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년 2개월 만에 올해 수출 지수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던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의 수출이 조금 회복이 됐고 특히나 작년에 중국으로의 수출이 거점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수출 지표가 좀 좋아진 그런 형국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상수지도 6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년은 2024년은 연간으로 약 한 10% 정도 더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올해보다 내년 시장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무역수지의 개선 없이는 외국인들이라든지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 거죠. 무역수지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반도체 섹터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이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지고 반도체의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이제 며칠만 있으면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으로 다시금 발돋움할 건데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내년에 이 정도의 종목들은 보유하시는 게 어떤지 포트폴리오 하나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은 한 종목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이러한 자산 쪽에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내년 4월쯤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현재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 상반기 중에 있거든요. 뭐 1, 2분기 안에 승인이 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 비트코인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요인은 2019년에 비트코인이 1000불 아래 그러니까 700불에서 800불, 900불 이렇게 있었을 때의 차트와 지금 4만 불가량 올라서고 있는 지금의 차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내년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종목군도 편승을 해주셔서 주식 아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배, 투자를 할 때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이 12월 FOMC가 끝난 이후에 정말로 급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과 12월에 FOMC를 바뀌게 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뒤집을 만한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11월 말 파월 의장의 발언과 12월에 FOMC의 발언 중간에 몇 가지 데이터가 나와줬는데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8이었다가 3.7로 좀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고용 데이터도 이전 수치였던 15만 명에서 이번에 19만 명으로 더 늘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 말고는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매파였다가 비둘기파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뀐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바뀌었다기보다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에서의 여론조사에 따르게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51%의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바이든은 33%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차기 미국을 이끌 지도자가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바이든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파월이 매파적이었던 부분들을 비둘기적으로 바꾸면서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스탠스의 변화가 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지금 월가에서는 얘기로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12월에 FOMC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여서 비둘기로 바뀌었던 부분들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데이터에 의존한 것이 아닌 정말로 파월 의장의 의도적인 발언이다라고 하면 추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추후 진행됐었던 그런 일들이 과거 역사로 기록될 때 문매를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S 머티리얼즈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들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사실 상장할 때 42,000원 정도에 상장을 해서 220,000원까지 갔고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0,000원 부근에 상장을 해서 50,000원대까지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것은 맞는데요. 2차 전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바닥권이고 지지가 되고 있는 형국이고 지지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로 설명드려보면 첫 번째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탄산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탄산리튬 가격이 10만 위안을 제대로 잘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2020년에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위안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한 1,8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작년 2022년 11월 그리고 10월 달에 이 톤당 10만 위안이었던 리튬 가격이 60만 위안으로 6배가량 상승을 하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은 10만 위안의 적정한 가격에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황이라든지 섹터들도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증시는 모멘텀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몇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가장 큰 모멘텀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고 두 번째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인데 이번 주 목요일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10억이었던 것을 50억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일 목요일 날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모멘텀은 금리 인하와 대주주 양도세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말고는 특별하게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크지 않아서 시장 11월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인 이후에 현재는 횡보를 하고 있고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대형주로만 굉장히 많은 매기가 쏠리고 있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개별주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몇 주 동안 상당히 좀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홍해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을 하면서 WTI 같은 경우에 주 초반에 대비해서 약 한 5%가량 상승을 했던 부분들도 역시나 시장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FOMC가 지난 이후에 기관 쪽은 코스닥 쪽에서의 연 5일 동안 계속 순매수가 진행이 돼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의 순매수를 했었던 업종들 또는 섹터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특별히 그 업종들이라든지 섹터들 쪽에서는 가치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미국이 7주 동안 상승을 하는 이면에 대장주였던 M7 종목이죠.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같은 이런 M7 종목들이 이끌었었던 게 아니라,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그 이면에 가치주가 이런 종목군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치주라고 하면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홈디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이끌어오면서 전고점을 갱신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 한 주간의 미국의 특징적인 흐름이었고 대한민국의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것들 저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채널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 공부하시면서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테마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역시나 다섯 개의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종목은 에코프로머티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머티가 뚜렷한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서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큰 이목이 집중이 됐던 그런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머티인데요. 확정 공모 가격이 36,200원이었죠. 일반 청약 경쟁률과 기관 청약 경쟁률은 뭐 한 70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상장 첫날 종가가 57,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220,000원까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이 상승 흐름을 나오게 한 원동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머티가 2차전지의 핵심 소재죠. 전구체 국내 유일한 회사인 거는 잘 아실 거고요. 2차전지 뭐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고용량이라든지 고출력이 필요한 그런 어떤 대안의 수요처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전구체가 그 대안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하이니켈 위주의 시장이 성장성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에코프로머티의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제시했죠. 타 업체들과 달리 3년 정도 에코프로머티의 기술력이 앞서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이슈 첫 번째 이유였고요. 에코프로머티가 상승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적은 유통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보유회수에 걸리고 있는 물량을 제외하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한 1100만 주 정도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회수 기간 동안 적은 유통량을 토대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손바뀜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는 좀 전에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구체 시장이 중국에서 90% 다 수입을 하는데 국내 유일한 전구체 업체가 이 에코프로머티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적까지 그리고 기술력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에코프로머티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머티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에코프로머티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실 때 제가 중간 가격을 좀 매겼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중간 가격이 한 13만원 정도가 중간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42,000원에서 상승을 해서 223,000원까지 에코프로머티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한 이후에 이렇게 3일째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185,000원 부근의 가격대가 깨지거나 또는 이전 시작점 부근인 이 시가가 17만 1,000원인데요. 17만 1,000원 부근이 깨진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머티를 더 이상 관심권에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 들어서 CES 2024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로봇 산업 활성화 정책을 계속 진행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조 단위의 금액을 투여할 거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공모 가격이 26,000원이었었던 이 두산 로보틱스도 역시나 120,000원까지 5배가량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서 이번 주 계속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 혁신상이 오스카 더 소토라고 하는 혁신상인데 이 오스카 더 소토라고 하는 혁신상이 코딩 없이 협동 로봇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어서요. 코딩 없이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혁신적인 제품이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세 번째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는 로봇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이 두산 로보틱스를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로 전개가 됐는데요. 로봇 촉진법이 아시는 것처럼 실내에 있었던 로봇이 이제는 실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촉진법을 토대로 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업황이라든지 섹터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충분히 녹아져 있고 3,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면서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재 56% 증가한 부분들도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성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종목이다라는 반증의 매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러면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차트, 네, 이게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상장한 이후에 며칠간은 내려오다가요. 32,000원 부근, 공모가였었던 부근까지 왔다가 지금 124,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언제 쉬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 번은 쉬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두산 로보틱스가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얼만큼 많이 이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를 했는지를 보는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순매수가 역시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보게 되면 연기금은 매수 우위에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 기타 금융 같은 경우에는 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치고받고 있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정말로 선수들만 일명 선수들만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다. 단기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퀄리티스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퀄리티스 반도체도 역시나 굉장히 핫했었던 흐름을 보인 종목인데요.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ASML이라고 하는 회사를 방문한 이후에 그 ASML과 함께 이나노 관련되어 있는 공정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ASML 같은 경우에는 노광 장비의 전 세계의 탑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고 독보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장비 제조 업체죠. 반도체 특히나 이 고퀄리티의 반도체를 제조함에 있어 노광 장비가 없다라고 하면 반도체 제조를 할 수 없고요. 반도체가 그냥 바로 라인이 업다운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서게 돼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노광 장비의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ASML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광 장비는 매출이 3년 매출이 다 잡혀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노광 장비를 벌써 다 수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SK 그리고 삼성 쪽에서의 회장단들이 방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고 이나노 쪽에서의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으로 이나노를 먼저 기술적인 부분들을 선점하게 된다라고 하면 약 한 660조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규모의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게 이번 퀄리티스 반도체의 첫 번째 특징의 흐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흐름은 최근 들어서 뭐 퀄컴이라든지 메타 그리고 삼성 같은 쪽에서 온디바이스 AI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으로 퀄리티스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관련주로 편성이 되면서 이번 주에 큰 특징적인 흐름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퀄리티스 반도체도 역시나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상장한 가격대를 보게 되면 확정 공모 가격이 17,000원인데요. 최근 들어서 5만원 부근까지 상승을 하면서 약간 3배가량 상승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온디바이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노광장비 관련되어 있는 집중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들까지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특징적인 이유가 나타나 주었고요. 사실 이 반도체 설계 기업인 이 퀄리티스 반도체는 삼성 쪽에 있었던 박사급들이 나와가지고요. 이 퀄리티스 반도체를 2017년에 설립한 회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뛰어난 회사가 퀄리티스 반도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퀄리티스 반도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네, 퀄리티스 반도체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가 16,760원 부근까지 잘 잡아준 이후에요. 쌍바닥 나온 이후에 이렇게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대량 거래량이 나온 이 12월 19일에 시초가 37,650원 부근을 잘 잡아줘야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전에도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지만 퀄리티스 반도체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는 약간 과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일명 선수들만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고점 부근이 47,000원 부근인데 47,000원 부근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던 이날이 37,650원 부근이 시가인데요. 시가 이탈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RS 오토메이션은 초소형 정전 용량식 엔코더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세 흐름을 나오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엔코더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엔코더는 굉장히 큰 엔코더인데 이번에 나온 이 초소형 엔코더 같은 경우에 기존의 20%에서 30%가량 밖에는 되지 않고요. 무게도 약 한 10g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거기에 영상의 화질도 19비트로 굉장히 고화질의 영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RS 오토메이션의 얘기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첨단 분야에 이 엔코더가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 협동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또는 모바일 로봇 더더군다나 드론의 무기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로봇 이렇게 첨단 과학 쪽에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엔코더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로 인해서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RS 오토메이션의 특징적인 흐름이었고요. 특징이고 회사에서의 얘기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흐름은 로크웰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합동으로 생성형 AI를 토대로 해서 자동화 설계 및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로스웰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협동을 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게 되면 로스웰사로 RS 오토메이션이 최근에 그 스마트 팩토리 제어기를 개발해서 공급한 이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로크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의 부각이 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RS 오토메이션이 이번 주에 큰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였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무인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가동하면서 삼성의 공급사로 부각이 됐죠. 역시나 RS 오토메이션도 삼성에서 분사한 기업이고 삼성과 굉장히 많은
협력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특별히 생산기 삼성전자의 생산기술 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제작을 했었던 컨트롤러도 같이 부각이 됐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이 로봇 관련돼 있는 컨트롤러 쪽에 매년 삼성 SDI 쪽에 약 한 500대 이상의 컨트롤러를 부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여서 이번 주에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 현재 보이시는 차트가 RS 오토메이션의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슈팅 흐름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전 앞전에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던 부분들을 다 반납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상승 흐름의 전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슈가 다양화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RS 오토메이션은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관심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한이스프레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여권 유력 인사 관련돼 있는 종목이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에 여권의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임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비대위원장직에 올랐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한익스프레스가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이완식 사회이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김현장에 근무를 했었던 이력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씨하고의 뭐 직장 동료다 이런 걸로 인해서 한익스프레스도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와주었고 한익스프레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굉장히 대량 거래량을 토대로 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나온 이 한익스프레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권에서 제외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바로 한익스프레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다섯 개의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관심권에 있을 종목들, 제외할 종목들 분명히 선정하셔서 대응하시면서 큰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시간인데요.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종목을 추적을 해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지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찾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종목을 공격적인 포지션, 수비적인 포지션, 나는 굉장히 단기 매매를 잘한다 또는 중기 매매를 잘한다 중장기 매매를 잘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성향이 맞는 종목일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셨으면 좋겠고 나는 저런 테마 종목들 저런 종목들 주셨긴 하더라도 내 성향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관심권에서 제외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몇 가지 종목인지 말씀드릴 건데요. 두 가지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도진표의 표적 종목에서 두 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CS베어링입니다. 이 CS베어링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CS베어링을 표적 종목으로 삼은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재무부에서 IRA법에 대한 부분들,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풍력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좀 제기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IRA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을 미국 안에서 만들고 그 제품을 미국 안에서 판매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2032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상에 해당하는 그 섹터군들은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이처럼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뭐 광물 같은 이런 분야의 수혜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되어 있는
회사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력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 이 IRA법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매출로도 연관성이 크게 연동될 수 있다라는 거에 부각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유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인데요. 영국 쪽에 있는 뭐 BP2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국내 해상 풍력 개발 사업에 약간 1조 5천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들의 1조 5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CS베어링의 이유인 건데요. 최근 들어서 한 1조 5천 규모의 투자 신고서를 대한민국에 제시했고 특히나 남해안 쪽에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1조 5천 정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CS베어링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CS베어링을 표적 종목으로 삼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 CS베어링의 대주주가 바로 CS윈드인데요. 이 CS윈드에서 북미 시장에서 약 한 3,7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수주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풍력에너지의 장점은 사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그 동력을, 자원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주가가 현재 장기 박스권에 머물고 있고 박스권을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이 CS베어링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CS베어링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베어링 현재 보시는 화면에 주봉 차트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좀 매기면요. 한 만 원 정도가 CS베어링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이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주봉 차트에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네, 사실 주봉 차트 가격 아래 이렇게 주가가 포진해 있어야 주봉 차트보다 아래에 포진해 있어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주봉 차트 위에 있으면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CS베어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주봉 차트에 딱 맞물려 있어서 주봉 차트에 맞물려 있는 이 차트 흐름을 보신 이후에 일봉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이 1년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1년선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검정색 선이 1년선입니다. 근데 1년선 주가가 위에 있다가요. 1년선 밑으로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1년선을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 중에 이처럼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토대로 보시게 되면 1년선이 한 1,500원 선이 1년선인데요. 위로 올라갔다가 1년선 밑에서 계속 흔들흔들하다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CS베어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CS베어링을 세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이유에서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어서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HMM이라고 하는 종목이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번째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MM이라고 하는 회사는 예전에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HM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HMM이 대한민국 1등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전 세계로는 8위의 컨테이너 선사죠. 그런데 이 HMM이 하림지주로 팔리게 됐습니다. 매각하게 됐죠.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 이 HMM을 매수할 때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HMM의 지분이 약 한 6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6조 4천억 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하림그룹에서 이 HMM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사실 하림 쪽에서의 6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로 인해서 하림그룹이 휘청일지에 대한 부분들 좀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HMM을 하림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시너지 효과는 하림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페노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죠. 컨테이너 선사의 대한민국 1등이죠. 두 번째는 HMM은 컨테이너 선사 아니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벌크 선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벌크 선사 페노션은 대한민국의 1등 벌크 선사고요. 대한민국의 1등 컨테이너 선사 컨테이너는 HMM이죠. 이 두 가지 회사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6조 4천이라고 하는 자금을 들여서라도 HMM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게 하륜그룹의 욕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서 글로벌 해상 운임이 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게 운임 지수의 기본을 기준이 되고 있는 운임 지수인데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 들어서 1000포인트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1000포인트 미만에서 놀고 있다가요. 1000포인트 위로 상승을 해서 1000포인트를 잘 지지해 주고 있어서 해상 운임에 대한 운임 가격도 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매출액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요. HMM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수익 구조에 대한 다각화를 HMM이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벌크선사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해외선사로부터 벌크선을 좀 매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발주도 좀 늘려가면서 HMM이 굉장히 현재는 매출액에 다각화를 토대로 해서 매출을 잘 일으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그동안 HMM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잘 벌었거든요. HMM이라고 하는 회사 차트적인 흐름 보지 말고요. 차트적인 부분 말고 이 기업의 기업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라고 하는 회사의 기업 실적. 지금 보시는 화면이 HMM의 기업 실적인데요. 기업 실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매출액이 매년 계속해서 매출액이 늘고 있는지 요거 한 가지만 확인하셔도요. 기업 실적의 50%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매출액이 매년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작년에 뭐 한 반토막 정도밖에는 매출액이 컨센서스지만 나올 예정이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매출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많은 매출액이 발생을 하면서 아래에 보실 수 있는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크게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부채 비율이 한 20% 컨센서스로 나올 예정인데요. 부채 비율이 20%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인 거고 보시는 것처럼 800%가 넘는 유보율을 갖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요. 돈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차트적인 흐름으로 넘어와서요.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 바닥을 잘 다지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원동력인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고 또 하림그룹에 피인수되는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은 사실 이 1년 거래량이 있는 이 가격대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이거보다 좀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CS베어링이고요. 두 번째는 HMM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 이런 종목들을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고 추천까지 해드리거든요. 종목에 대한 추천은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느냐 마느냐에 대한 추천이고요. 실제 매매는 달리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링크 받으실 거고요. 받으신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문자메시지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 그 링크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지금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되는 이런 종목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주요 일정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 볼 건데요. 다음 주에는 정말로 일정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지 않고 중요한 일정도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요, 25일이죠. 국내 증시는 성탄절로 휴장입니다. 성탄절 휴장하는 증시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이런 나라들에서 휴장을 하게 되고요. 성탄절 연휴 정말 따뜻하게 가족분들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장합니다. 그 다음날 26일 날인데요. 26일은 동방신기가 정규앨범 9집을 발표하는데요. 벌써 동방신기가 9집이나 발표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다라는 부분들이고 SM엔터테인먼트의 그룹인 동방신기가 벌써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12월 26일 정규앨범 9집을 발표하는데요. 20주년을 맞은 동방신기 굉장히 낯선데요. 이 동방신기가 9집 발표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가 뭐 움직이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터주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동방신기 뉴스가 나올 때 엔터주가 약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응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28일 날인데요. 이 대부시스터즈에서 쿠키런 킹덤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부시스터즈의 모바일 RPG 게임인 이 쿠키런 킹덤의 이 중국 서비스를 12월 28일 날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 중국 게임계에서 2023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 모바일 게임으로 이 킹덤을 선정을 해서 모바일 게임상을 수여를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죠. 가장 기대되고 있는 2023년의 기대작인 이 쿠키런 킹덤에 대한 부분들 28일 날 오픈이 되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중국에서 사전 예약자를 받았는데요. 한 530만 명이 사전 예약을 하겠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주었고요. 트레일러 영상이 틱톡에 공개가 됐는데 SNS 웨이보죠. 틱톡도 공개가 되고 SNS 웨이보에 공개가 됐는데요. 조회수만 650만 회가 조회가 됐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쿠키런 킹덤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쿠키런 킹덤도 역시나 28일 날 오픈이 되니까 게임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와주었고 테마적인 흐름을 잘 타고 있고 바닥을 잘 다져주고 있습니다. 이 데브시스터즈처럼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회사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28일은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주간 동안의 실업자들이 청구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껌껌이 다 수치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전 수치도 약 한 20만 주 이상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음과 낮음으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뭐 회복이라든지 고용시장에 대한 회복, 고용시장에 대한 뭐 회복이 덜 되고 있는 부분들까지 체크가 필요하니까요. 이번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일 날 발표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노동시장의 강도 여파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29일이죠. 29일은 2023년 대한민국 증시를 마감하는 날이어서 29일도 역시나 국내 증시는 폐장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25일 날 성탄절로 휴장을 하게 되고요. 29일 날은 폐장일이어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의 휴장이 있는 시간이니까요. 다음 주에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재료 있는 그러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장은 아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29일이죠. 29일은 셀트리온이 그동안 충남에 약 한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 이게 2028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재공시를 이번 29일까지 셀트리온은 해야 된다라는 거 29일 날 셀트리온의 재공시 기한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0일 날은요.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법이 시행규칙 그리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고 있는 그날입니다. 30일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입법 예고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시겠지만 가덕도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이슈가 계속해서 됐고요. 사실 내년에 그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요. 총선용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선거용으로 계속해서 가덕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은 아실 거여서요. 가덕도 얘기로 인해서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확정이 되거나 뭐 예비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돼야지만이 좀 특징적인 흐름으로 가덕도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로 엮여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더군다나 이날은 휴장이고 공휴일이기 때문에요. 증시가 열리지 않으니까요. 증시의 부분에 있어서의 큰 호재나 악재는 아닐 거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주요 일정들 굉장히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는 그런 일정으로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많은 수익 얻으시는,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마무리하는 2023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투자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정 속에 큰 일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이번 주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주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인 거죠. 더더군다나 외국인들의 뭐 현물 그리고 선물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 있을 거고요.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매매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는 섹터군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섹터주가 가장 많은 수혜를 좀 받을 거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수 상승과 함께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다음 주에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7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세븐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전개했었던 게 아니라 가치주들이 상승 흐름을 전개했죠. 가치주라고 하면 돈을 잘 버는 회사거든요. 돈 잘 버는 회사가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굉장히 잘 벌었으니까 당연히 시장을 주도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들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홈디포라든지 코스트코 그리고 뭐 보잉 그 다음에 캐터필라 같은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 중심적인 흐름을 보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에도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맞습니다. 자동차주가 가치주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주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주서부터 약간 자동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역시나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 부품이라든지 소부장 업체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현재 국내 지수는 밴드 상단 부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단 부근에 올라와 있는데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상단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모멘텀이 부재한 그런 와중에 있어서 뚫고 가려는 확률보다는 받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죠.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현물 말고 선물 시장에 대량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사실 일본의 BOJ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통화정책을 마이너스로 단기적인 마이너스의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본과 대한민국 시장에 외국인들 자금이 같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로는 선물 쪽에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선물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롱 포지션이 아니고요. 단기 포지션으로 언제든지 포지션의 변화가 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최근 들어서 선물에 많이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이렇게 매도하는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자금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시장을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가치적인 측면이라든지 펀더멘탈 측면이라든지 수급적인 측면 모든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탈이 좀 부족한 그런 시장이어서 외국인들조차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선물 쪽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파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상승 동력이 부재한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저와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이런 종목들, 업황들, 시황들 체크하면서 성공 투자 하실 분들은요. 아래 화면에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요.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고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고 링크로 들어오신 이후에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또는 시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대체적으로 큰 숲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요. 링크 보내드릴 거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셔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셔서 정말로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하고 굉장히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셔야 주식으로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투자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